위치로 가렴고 말이야. 할 일은 알고 있겠지? 마음 단단히 먹어. 사락시스의 남은 기억을 위해 싸워야 해. 베르카나, 일이 안 좋게 끝나더라도 고마워. 일단 코티펙스몬의 일부였어. 왕족의 일원이었지. 넌 그의 부인이었어, 사락시스. 그에게 더 중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고.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어. 난 코티펙스와 달라.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죽어! 베르카라, 뭔가 잘못되고 있어. 아니야, 에코를 쓰러뜨려야만 부서진 거울을 고치고 사락시스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어. 거울 조각들을 중수해 원더 웨폰이라고 부르는 무기가 그려있어. 있는 법이지. 넌 여기 오면 안 됐어!
왕 벨카르가 유물을 만드는 것을 도왔지. 쥐고 있는 장난감들을 벌어갈 수 있게 말이야. 코트팩스는 너의 장난에 질렸었어. 그래서 청동거울을 만들고 널 이누페가는 인간들에게 주는 거야. 그게 너였어, 코트팩스. 저주받은 망할 거울담 다크에테르. 이런 레버넌트, 지금 흔들려선 안 돼. 넌 너도 안 됐어. 힘을 항상 탐냈으니까. 만약 코트팩스와 폰 리스트가 그 괴물을 제어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 것과 죽은 것이 그들의 장난감이 되어버릴 거야. 사랑시스, 이제 유물도 복원됐으니 네가 말하는 구조물은 우리가 지키도록 하지. 단상에서 유물을 챙기도록 해. 다른 챙길 게 있다면 그것도 전부. 모두 이집트 사막에서 최종 전투를 치를 때 필요할 거야. 정말 훌륭하고 계속 살아. 갈갈이 찢어버려. 아림도 딱 특수부대는 없는. 내가 언제 쉬라고 했지? 병력이 내리는 명령이었지. 서로 막고 패는 연락하지 않는다. 내가 왜 죽여주는지 알아? 진짜 죽여주거든! 지금 그걸 계획이라고 짠 거냐? 계속 싸울 수 있지.